바닥의 고인물의 천장이 선명하게 투영됩니다. 손바닥으로 치자 물결이 일어나며 찰랑거리기까지 합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비가 많이 내린 이후에 부산 청년창조발전소 실내 모습입니다. 청년창조발전소 지하 강의실입니다. 현재는 우리센 흔적은 모두 사라졌지만 실내에는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합니다. 3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천장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벽면과 바닥에는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전등은 아예 빼뒀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가 많은 3D 프린터 사용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누수로 운영이 중단된 지 벌써 두 달째입니다. 이 건물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진구 가야동에 한 목욕탕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15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 2017년 완공됐는데 완공 후 얼마 되지 않아 누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17년부터 좀 떨어지고 심하지 않게 네. 그 잡다가 막 이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자꾸 누수가 조금씩 심해졌죠. 확인 결과 리모델링 업체는 하자 보수 기간인 1년여 동안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자 부산 진구는 2,5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방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지 불과 2년 6개월 만에 또다시 혈세가 투입된 겁니다. 부산 진구는 리모델링에 앞서 건물의 구조 검토와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건물은 건립된 지 30년 정도 된 노후 건물로 부산 진구에서 7억 9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